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비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주는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도 에라스도와 형제 부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2016년 10월 2일부터 시작한 로마서가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지난 2년 동안 이 로마서를 공부했습니다. 물론 사이사이에 우리가 절기 설교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우리 2년 동안을 로마서를 우리가 1장부터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instant generation, 모든 것이 빨리 되고 쉽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2년 동안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냐고 인내심을 가지고 저와 함께 로마서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고백하면 한 11장, 12장쯤 와서는 그만 둘려 그랬습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이 한 책을 끝까지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어디서 용기를 얻었냐면 아무도 컴플레인을 안 했어요. 뒤에서는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카톡이나 이메일로 목사님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컴플레인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기에 제가 용기를 얻고 16장까지 우리 같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새 시리즈 66장밖에 안 되는 이사야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책이나 보면 마지막 the last chapter, 영화도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섹션은 저자가 항상 원했던 그 내용이 거기서 밝혀지게 되죠. 사랑의 이야기는 사랑의 성공으로 들어가게 되고 전쟁 이야기는 승리로 끝나게 되고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교훈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영화나 같은 것들은 그 마지막에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우리 드라마도 보게 되면 시간이 없을 때는 첫 회와 마지막 회를 보면 거의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 혹시 그동안에 꾸준히 저와 함께 1장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결론을 잘 맺기를 바라고요. 또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회가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 많이 깨닫고 축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로마서는 제가 2년 전에 시작하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서신들이 많이 나오죠. Letters. 그 중에 많은 서신 중에 King of the Epistles. 서신 중에 왕 같은 서신이다. 그만큼 내용이 충실하고 깊고 강하고 넓고 포괄적이고 그런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그 로마서의 결론을 살펴보겠는데 21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1절부터 16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나눴죠. Greetings. 요거는 또 보게 되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 그리고 그의 비서였던 더디오 같은 사람들 같이 또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보게 되면 진짜 이것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송영이라는 포맷으로 끝냅니다. 송영, 영어는 닥살로지. 이 닥살로지라는 단어는 두 개의 그 단어가 이렇게 그 합성어가 돼서 만들어진 건데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닥사라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로고스,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닥살로지,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로마서가 장을 내리는 것이에요. 참 이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죠. 그냥 뭐 단순한 인사로 끝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바울이 로마서 1장을 16장까지 쫙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2년 동안 공부했지만 얼마나 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들을 수 있어 Unsearchable truth of God. 사람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심과 넓으심과 영원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쫙 기록을 해보게 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로마서를 어떻게 끝내면 좋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닥살러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께서 인생의 책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한 장씩 두 장씩 계속 글을 써나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도 마지막 장 Last chapter in our life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쓰고서는 세상을 떠날 날이 그날이 올진데 여러분 그날 어떻게 떠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제까지 살게 하신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책을 쓰게 하신 하나님이요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의 주제가 또 나와요. 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 보십시오. 25절에 나의 복음. 26절 하반절에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분. 복음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복음. 이 로마서 전체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복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삶에 대해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었으면 복음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 복음의 비밀의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친필로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22절에 보면 이 로마서 전체는 사실은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그의 비서였던 더디오라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대서 형식으로 이것이 기록됐죠.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아마 바울이 힘을 내서 아마 그때 바울이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 바울은 눈에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글을 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비서가 대신 쓰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온갖 힘을 다해서 이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친필로 쓴 것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또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전하는데요. 첫째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Content of the gospel,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내 겉으로 읽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러면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한 복음이 따로 있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원어를 보게 되면 나의 복음과 and라는 단어가 카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이라는 단어는 and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even even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는 내가 나의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모든 복음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최근에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My gospel, comma, the message I proclaim about Jesus Christ, comma. My gospel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내 복음이 무엇이냐? The message I proclaim about Jesus Christ. 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교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Doctrine.
그런데 그것이 딱딱하고 지루하고 이해가 안 되는 교리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은 nothing but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로마서 전체는 복음을 다뤘습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한 14번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우리 성경을 로마서 1장으로 갑시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한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 로마서 1장을 펴십시오.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만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뭐 자녀들을 가르치든 찬양팀에서 하든지 우리가 부엌에서 몽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걸 놓으면 안 돼요. 사역하시는 분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께서 복음에 대한 관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That just become work. 이것이 하나의 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뭐 어린아이들 돌보고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요, 내가 복음을 찬양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의 사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근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든지 복음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든지 예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 1장 3절 4절도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네.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 16절 읽죠. 크게 우리 선포합니다.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됐는데 어떤 능력이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자주 들어서 그 깊은 의미와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 이 편지를 받던 사람들은 로마에 살던 시민들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하면 지금의 우리 미국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슈퍼파워, 그죠?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로마는 세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모든 군사력과 경제력과 지식층들과 종교와 모든 것들이 로마 제국 안에 다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로마 제국이 그야말로 강력한 제국이 되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켰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21세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최첨단의 기술과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들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1세기의 파워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킵니까?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이 요시경이에요? 여러분 지난주도 보십시오. 이 미국이라는 나라, 슈퍼파워를 자랑하는 나라지만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소위 얘기하는 매일 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메일로서 이 폭발물을 보내가지고서 다행히도 하나도 폭발이 되지 않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저께는 또 피츠버그에서
어느 유대인 회당에서,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총기로 그냥 11명을 죽였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horrific한, 이렇게 비참하고 잔인한 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증오에서 나오는 그런 미움들과 이러한 사건들, 왜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했는데 세상은 오히려 점점 악해지고 무섭고 두려운 세상으로 빠져. 이 절망적인 세대를 누가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해 보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소망을 찾겠어요? 학교입니까? 정부입니까? 무슨 뭐 사회단체입니까? 어디서 우리 자녀들이 가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찾으며 어디서 진짜 만족한 삶을 살겠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앞으로는 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구원자의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문선명이 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진리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이 없다는 것이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쭉 이렇게 설명한 후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복음입니다. This is my gospel.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는 나의 복음이 되었다. 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던,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나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셔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셨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복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로마서를 오늘 마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해온 이 로마서,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확신입니다. 컨딕션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 신앙, 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요 그거는 명목상의 그리스, 나미널 크리스천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인터널라이즈, 내가 내적으로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아까 찬양할 때에 세 번째 우리 찬송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 찬양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척.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1절만 우리 부르실 때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진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내가 진짜 자신감 있게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이 간증이 누구의 간증이고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고 근데 아직도 내 복음이 안 됐어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1절만 찬양합니다. 우리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자신 있게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This is my gospel.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요, 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나서 이 복음의 계시의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는가. 짧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기 다루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복음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나신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창세기 1장이 기록되기 전부터 하나님 품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이 복음을 내는 것이 있었던 것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부터 전지하신 하나님. Our God is eternally omniscient.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것을 미리 아셨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방법이 다른 길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하실 그 복음을 영세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 이것이 오랫동안 감추어졌다가. 성경에 감췄다는 것은요, 뭐 누가 찾지 못하게 꼭 이렇게 감춰놓은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추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요거를 잠시 덮어두셨다. 그러나 26절 보십시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실 원어로 보게 되면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 단어는 대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but,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세전서부터 복음을 감추어 두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냈다는 것은 가려진 베일을 벗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 이슬람권에서 우리 여인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베일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에서들은 이제 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얼굴 베일을 벗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가리셨던 베일을 하나님께서 벗기셨다. 예, 이제는 그 그림자가 이제는 실체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얘기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이 언제부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언을 다 하게 하셨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것들 예언하게 하시고, 신약에 와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종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골로새 1장 26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This is awesome thing!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성경에 지금 뭐 몇천 년대에 이것이 기록,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영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대할 때마다 이 복음의 어떤 역사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늘 감사하면서 살아요. 갑자기 우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섭리 가운데서 이 복음이 계획되었고 이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탕으로 세 번째, 바울은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복음의 목적. 자, 이렇게 놀랍게 만들어진 복음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자, 보십시오.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나옵니다. 26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을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이 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우리만이 구원을 받았다, 우리만이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뭐를 밝혔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열방, 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나옵니다. 자, 몇 군데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 1장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보세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모든 이방인, 열방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1장 16절 아까 읽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자,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좀 느끼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이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이방인들을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품은 거예요. 이방인을 살린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인데, 그러면서 선언합니다. 주께서, 여기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디서 차별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나겠어요? 오늘 우리가 미국이란 땅에 인종차별의 문제로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받고 얼마나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겉으로는 차별이 없다 그러지만 아마 세상이 존재하는 그 사이, 그 기간 안에는 차별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표현을 안 하고 우리가 노력한다 뿐이지, 사람은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차별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1시 반 영어 예배는요 진짜 신납니다. 뭐 숫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지만 그래도 백인, 흑인, 노숙자들이, 노숙인들이 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진짜 서로 끼어안고 축복해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한,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세상에 부유한 자들, 가난한 자들과 똑똑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과, 그렇죠? 뭐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들과, 이게 다 세상의 기준이지만 어느 곳에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끼어안고 환영하며 축복하며 사랑을 나누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로 만들어줌을 믿습니다. 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우리 15장 1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네.
모든 열방들아 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뭡니까? 이거요. 열방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열방들이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복음을 썼다. 여러분 요새 그 온드라스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직장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부정부패, 폭력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당이 안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집안 7천 명에서 만 명이 된다 그러죠. 그 먼 곳에서부터 도보로 걸어가지고서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다가 중간에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교차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출애굽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 저렇게 걸어왔겠구나. 뿐만 아니죠. 전쟁 시대를 거치신 분들, 우리 이북에서 이 남으로 내려오실 때 그냥 보따리 들고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그냥 폭탄이 이곳저곳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래도 남쪽에 내려가면 뭐가 좋을까? 생명 걸고 내려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 근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비록 저들이 미국에는 들어오게 될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아마 못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참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복음이 저들 영혼을 구원시키고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장면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복음은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열방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뭐 구원받아서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인류 역사가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 마지막 피날레는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입니다. 자, 계시록 보십시다.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라는 것은 이제 역사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게 마지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들 예배거든요. 근데 그 예배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 옛날 가정들 보게 되면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열 형제 중에 맏자녀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의 칠순 잔치가 있다 그럽시다. 자녀들을 다 불렀어요. 한 명씩 한 명씩 도착을 합니다. 다 왔는데 한 명이 안 보여. 막내 이놈이 안 보여.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막내 그거 뭐 있으나 없으나 그냥 잔치하자 그러겠어요? 아니죠. 열 명이 있다 할지라도 한 놈이 그 자리에 없으면 부모는 슬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지구촌에 뭐 17,000개, 24,000개의 종족이 있다. 그 중에 지금 3,000개 이상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숫자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불카 하나님에게는 잊어버릴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잔치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 자, 그런데 보게 되면 성경은 조금 오늘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니라 그것은 it's automatic, 이미 그것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예수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은 전체 신앙생활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시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다른 언어로 뭡니까? 중생했다, born again.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됩니다. 이것을 justification, 의롭게 되었다. 그럼 의롭게 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요? sanctification.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서 결국에는 어느 곳까지? 영화롭게 되는 곳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요, 믿는 것은 좋아요,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거부스럽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느냐? 그것은 무거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올무를 우리에게 심어둬가지고 넘어지게 하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윤택한 삶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oh, the end, the result was so terrible.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 감정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항상 우리는 뭡니까? 크고 작은 계명에 순종했을 때 결과가 뭐예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와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 아멘. 순종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트위스트하게 만듭니다. 순종하지 마. 너 순종하면 바보스럽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요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마귀의 소리예요. 여러분, 십계명 보십시오. 십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행복해지겠어요? 불행해지겠어요? 행복해져요. 가정이 행복해지겠어요? 불행해지겠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행복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분의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 다는 모르지만 진짜 어느 정도는 압니다. 진짜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하기 위해서 거룩한 목적으로 주시는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갈등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느냐? 냉정하게 하나님께 나가 물어보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마다 좋은 것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은혜로운 그 예화 간증이에요. 실제 간증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에 가셨던 분들은 알지만 거기 이렇게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죠. 거기 이제 한인교회들도 여러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시카고에서 오신 교인도 있지만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그 로마 어느 한인교회에 지휘하시던 분이 오셔서 우리 그 세미나를 한번 하셨던 적이 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는 성가대원들 한 뭐 7, 80명 됐는데 다 성악 전공자들만 한대요. 성악 전공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CD를 들었는데 진짜 뭐 이건 너무너무 막 우렁차고 막 힘이 있고 막 음악적으로도 너무너무 뛰어난 찬양을 하는 그런 그 한인교회인데 거기서 성악을 전공하는 한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오페라 가수로 이제 나가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오페라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노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외모가 이렇게 좀 뛰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외모에 대해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이 자매도 이제 노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잘하는데 이 쌍꺼풀이 없는 이 컴플렉스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이제 쌍꺼풀 수술해서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쌍꺼풀 수술하기 위해서 예약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영문도 모르시는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하셨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얼굴을 고치려 합니까? 그대로 사십시오. 꼭 그래야만이 행복한 것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미인이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사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근데 목사님은 전혀 영문을 모르고 설교를 하시는 건데 이 자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합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 지금 쌍꺼풀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다.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랬더니 며칠이 지나고 나서 소문이 들립니다. 그 유럽 전체에서 지금 아주 유명한 오페라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나비 부인. 거기에 여자 역할을 감당할 워먼 캐릭터가 필요한. 이건 아시안 워먼. 왜냐하면 나비 부인이라는 것은 일본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미국 군인이 일본에 들어가서 나비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 여인과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동양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동양인들이 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이제 거기 이제 지원을 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 다 제끼고 이 쌍꺼풀이 없어 컴플렉트 있었던 이 자매가 거기 이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심사위원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보다도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 경쟁자들이 많았는데 어찌해서 저를 뽑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심사위원들이 한 얘기가 예 조건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 오디션에 오신 분들은 다 쌍꺼풀이 있는데 유일하게 당신만이 쌍꺼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서부 그런 인상이 아니라 typical Asian, I don't know 왜 그렇게 또 그런 걸 했는지 모르지만 쌍꺼풀이 없는 캐릭터를 찾았는데 당신이 바로 you are the one. 그래서 결국엔 그분이 나비 부인에 이제 출연하게 되고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포인트는 쌍꺼풀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네,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뭐 그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십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들을 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큰 목적이 뭡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26절 하반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1장 11절에서 이것을 밝혔습니다. 1장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목적을 밝혔어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여기 신령한 은사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의 은사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은사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로마 교인들은요 이미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지난주도 봤지만은 저들은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서 소문이 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마귀가 사단이 들어와가지고서 저들을 교활하게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고 거짓 교사들을 세워가지고서 이리저리로 저들을 유혹하며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빠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겠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뭡니까? 복음은 구원에만 필요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크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부활이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 부활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가장 무서운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죽음에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요, 여러분께서 진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강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적으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운동을 해가지고 육적으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돈을 가지고서, 재력을 가지고서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뭐 화장하고 뭐를 해가지고 더 강해지려고 뭐를. We try to become strong.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진짜 강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세상의 것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 거하는 자는 가장 부유한 자요, 강한, 가장 강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쭉 얘기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니까 보세요,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나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로마서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가 25절부터 읽을게요. 사실 25절부터 27절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읽을 때 마지막 부분에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면 여러분께서 크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로마서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5절부터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우리 16장, 우리 오늘 27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공부하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딸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요, 나를 감격을 주는 것이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랫동안 복음을 잊고 살았던 분들이 있으면 주님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부활되게 하시오 주시사,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복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이 복음은 우리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이 다 들어야 합니다. 3천개 미저도 종족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깨치족을 구원합니다. 복음족을 구원합니다. 이 복음이 중국에 있는 주앙족들을 구원합니다. 우리 렘박족을 구원합니다. 웨이카남족을 구원합니다. 아직도 미국의 95개 미전노종족을 구원합니다. 이 복음이 뉴브란스빅에 사는 여러 민족의 다민족들을 구원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 7만 명의 락커스에 있는 학생들을 구원시킬 줄을 믿습니다. 주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복음이 땅까지 이곳부터 땅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복음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며 은혜 받고 이제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겸손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여 어린 양 잔치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